다마마 인사드립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떤 시간인가요? 아, 저기 저희가 이제 새롭게 소생토를 만들고 이제 요새 또 분갈이 하시느라고 건달토, 소생토 아니고 또 이제 벌레들이 많아서 균제, 충제 뭐 이런 거 구매들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 많이 해서 우리 아들 수고 많았는데요. 그 이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도 그렇고 잊어버려요. 깜빡깜빡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저희가 일일이 또 이제 답변을 그 메시지에다 답변을 넣어드리긴 하는데 또 앞으로 구매하실 분들도 계시고 또 구매하셨던 분들도 아유 문자하기 번거로워서 사용법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면 오늘은 사용설명서 시간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제 아주 그냥 그 전에는 간단하게 그냥 했다면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사용하시는데 저희 물건을 제품을 믿고 사용해 주시는데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저희의 그 다마마의 자랑 건달토하고 소생토. 전에는 소생토를 이제 다른 분이 만들어줘서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했지만 지금 제가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건달토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요 전의 소생토의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저만의 그 소생토를 만들었는데 어느 때 건달토를 써야 되고 어느 때 소생토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달토는 말 그대로 건강하게 달구는 배양토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육식물이 모든 애들을 달구지는 않아요. 모든 식물이 달구지는 않고 키워야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음 시간에는 또 다음 시간 예고편까지 들어가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저의 흑역사 그러니까 건달토로만 심었더니 별로 변화가 없는 그 제품을 갖고 제가 문제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분갈이를 하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요 이제 시간에는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해드리고 건달토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건강을 달구는 배양토. 그래서 창이나 일반적인 그 금종류 방울복랑금 뭐 두둘레야처럼 이렇게 분질을 한다거나 이런 아이들한테 적합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리톱스나 코노 종류의 뭐 걔네들 분할하니까 적합하지 않냐? 아니요. 아주 좋아요. 건달토로만 하셔도 돼요. 코노나 리톱이 해보세요. 네, 건달토는 베란다 전용이고 달구는 다육, 키우지 않는 다육 전용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소생토는 이제 키우는 애들 전용이고 이제 노지나 키핑장에서 이제 사용하는 흙입니다. 그러니까 베란다에서도요.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은 소생토를 쓰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느 분은 이제 창의력이 좀 좋으신 분은 아 그럼 제가 좀 헷갈린 말씀 듣다 헷갈렸는데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코노 분지하는 코노나 아까 하나 리톱스 네네 그 상관없어요 건달토 그거는 건달토로 해도 네, 되는 네, 거고 네, 네. 그거 말고 이제 두둘레야나 창은 소생토가 더 좋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훨씬 좋죠. 네네네네. 이제 그 제가 그랬잖아요. 키워야 될 아이들을 건달토로만 심었더니 몇 년 동안 얼음 땡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저도요. 그대로 딱 굳어버렸나요? 아, 예, 얼음 땡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아우, 나는 몇 개 안 돼. 몇 개 안 돼서 집에서 그냥 몇 개만 이렇게 예쁘게 보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가장 고민스러웠던 게 웃자람이었어요. 그죠? 웃자람 때문에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 아주 고민스러우셨는데 그런 분들 고민 없으세요. 이제 건달토로만 심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봄에 분갈이에서 나는 주택사니까 나는 옥상에 올리고 마당에 놓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그분들은 건달토 아니에요. 소생토로 심으셔야 돼요. 왜냐? 그 소생토에 들어있는 키워지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 아이들만의 각자의 자기 역할이 있는데 키우는 아이들의 역할이 수명이 6개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가 많고 바람이 많고 이런 곳에서는 저희 흙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 중에서 키우는 성분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는 말씀이시죠? 아이라고 하셔가지고 혹시 다육이라고 착각하실까봐 키우는 성분 유효기간이 유효기간이 네, 6개월 흙에 들어있는 그 네. 아이들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역할을 역할을 하는 6개월 네. 동안 역할을 그 역할을 네네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그러니까 내가 노지에서
아니면 키핑장에서, 아니면 뭐 내가 하우스에 뭐 있잖아요. 그런 키우시는 분들, 베란다가 아닌 밖에서 키우실 분들은 무조건 소생토. 오케이? 밖에서는 아, 소생토. 소생토예요. 밖에서. 안에서는 건달토.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민하실 거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 나는 베란다에서 나는 뭐 요거 좀 한번 더 키워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 레몬 노즐을, 이런 식의 레몬 노즐을 판매를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건달토에다 심어 놓게 되면은요,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죠? 얘가 커져서, 이 아이가 작아져서,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군생을 이뤄야 자기 얼굴을, 예쁜 얼굴이 나오는 거거든요. 레몬 노즈 같은 경우에. 레몬 노즈 그렇고요. 지금 이제 우리 휴밀리스 했잖아요. 휴밀리스나 뭐 여기 뭐 일본 원령이나 뭐 여기 하올리아 같이 요렇게 해서 자구 애들이 나와가지고 뻥뻥뻥 커지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실내라도 소생토를 권해드려요. 그런 다음에 키우는 친구들은 소생토다. 소생토해야 돼요. 네. 만약 얘 종류가 수천 가지 되니까 또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고객님들은 다 아실 거야. 왜냐면 이렇게 해서 얘네들 아이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건달토에 더 심으면은 크긴 크지만 자구가 자랄 때 오래 아니요? 걸린다. 아니죠. 크지 아니에요? 않아요. 달구잖아요. 아, 그러니까 달구는데 자구가 커지긴 커지는데 그게 오래 걸린다면서요. 아까 레몬로즈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커지긴 네. 커지죠. 어느 네. 어느 세월엔간 커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자구 그 내가 말하는 거. 흑역사를 내일 보여드린다니까요. 네. 그 아, 다음 매첩 내일은 아니구나.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들을 일단은 키우셔야 돼. 키우고 난 후에 네. 자리를 다 잡았어요. 얘가 이제 수영이 나왔어요. 네. 그때는 건달토에다가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돼요. 예, 그거를 아셔야 돼요. 키울 때는 소생토, 키우고 나서는 또 건달토. 건달토로 바꿔야죠. 어차피 뭐 1년에 한번 분갈이 해주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그리고, 느낌인지 조금 이제 알 것 예,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분갈이를 못해도 그닥 문제가 되는 게 될 게 없는 게 일단은 소생토 역시도 잘 돼요, 배수가.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키워주는 애들이,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자기가 할 일을 6개월밖에 못해, 일을. 6개월이 지나면. 심은 그 다음부터 6개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은 후부터, 얘한테 영향을 주고부터요. 공부가 근데, 많이 되네요. 그리고요, 또 이제 말씀드린 김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분을 갈아놓고, 나 이제 지금 이제 물론 건달토, 소생토를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분갈이철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되게 고민스러워 하시는 거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아우 뭐 어떤 분은요 이렇게 심어놓고 일주일 있다 물 주래요. 어머 그래서 내가 어머 그러면 그 잘못하면 죽는데요. 어머 우리 집 잘 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운이 좋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분갈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그냥 일주일 있다 물 줘도 되냐 안 되냐는 만약에 물을 먹을 수 있는 뿌리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는 일주일 후에 물 주셔도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좀 된 애들은 새 뿌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특히 참 같은 건 오래되면 잘라버리고 새 뿌리 받아야 걔가 오래 살 수가 있어요. 늙은 창 새 뿌리 받으세요. 네, 그래서 그래서 말 조금만 이제 좀 엄마 계속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릴 건데요. 이제 이렇게 돼서 뿌리가 이렇게 추렁추렁 하잖아요. 근데 이거 저기 좀 깍지 있는데 깍지 설명 나중에 드릴 거예요.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냥 만약에 소복히 빼서 옮기면 바로 물져도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창은 여기 잘라주라고 잘라서 새 뿌리 맞는 게 빠르다 그랬어요. 그런 아이들 바로 물주면 뿌리가 썩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갈이 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제일 안전빵은 뭐냐면 테들이다가 물 주세요. 테들이다가 물 주세요. 일주일 물 주세요. 물을 먹을 수 있는 뿌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내가 분갈이를 한 후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기온에 따라서 한 달 반 정도 겨울 같은 경우는 두 달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다려 줬다가 물을 줬을 때 반응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아주 이제 봄에 따뜻할 때 저면간수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내가 얘를 뿌리를 얼만큼 건드렸냐에 따라서 물 주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제일 많이 실패를 해. 우리 구독자님들 그냥 나는 뭐 10개, 20개 사다 100개를 다 죽였어요. 막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난 사기만 하면 죽여요. 뭐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뿌리 상태 확인 안 하시고 뭐 뿌리에 만약에 문제가 있는 건데 심어놔도 죽고 또 뿌리에 물 먹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물을 줘서 뿌리가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거는 그냥 내가 분을 갈아 놓은 후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조금 이렇게 살짝 테두리다가 습만 주면서 지켜봐 주고 있다가 물을 폭 주자. 그래야지 많이 얘를 죽이지 않고 성공적으로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분갈이 할 때 그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만 알면 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우리 뭐 다이기 키우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저 옛날에 어머니한테 썩은 뿌리 구별법 배웠잖아요. 그렇죠. 더덕 뿌리 같은 거는 만졌을 때 이렇게 오돌도돌한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지금 하면 또 자꾸 삼소포로 빠지니까 네. 맞아요. 네, 그렇고요. 지금 이제 균제 충제 저희가 이거 판매를 많이 하면서 이제 그 사용법을 분명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잘 모르셔갖고 언제 줘요? 어떻게 줘요? 여러분들이 충제라는 거는 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충제, 저 충이에요, 충.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다육이를 망치게 하는 건 균이에요. 균제.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만 아시면 되는데 충제는 아무 때나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균제는 해가 없는 저녁이나 아니면 흐린 날 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입장에 얼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무릎병 같은 게 균 때문에 생기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안 보이잖아요. 균은 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 걔는 균. 간단해요. 내 눈에서 보이는 거, 뭐 진딧물이나 깍지나 뭐 이런 거는 충, 벌레, 충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충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다육이가 망쳤다 하는 거는 균에 의한 거거든요. 시들시들하다 하면은 눈... 시드는 게 아니라 뭐 까맣게 반점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녁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을 주시는데 근데 그럼 약 주는 방법이 어떨까요? 그럼 제가 해볼게요. 요거는 예시예요, 예시. 언제, 어떻게 줘요, 어떻게 줘요, 그래요. 요거 지금 제가 충대를 요새 이제 깍지 때문에 좀 많이들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그냥 이렇게, 주시기 전에는 항상 이걸 흔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 제품 아니어도 모든 제품이 마찬가지예요. 밑에 이렇게 침전물이 생길 수가 있어서 흔들어 주신 다음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뿌려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젖는 게 느껴지죠. 졌잖아요. 그렇죠? 촉촉해지고. 젖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건 예방 차원에 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전체를 흙이 다 도포. 다 도포하면서 흙이 젖을 때까지. 예? 흙이 젖을 때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잎이 다 젖어야 되겠죠. 예? 이렇게. 나 비염인 게 너무 다행이야. 신동은 그렇게 향기롭지가 않거든. 어느 분 어저께 코로 됐다가 깜짝 놀라셨잖아.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주셔서 질질질질 흘릴 때까지 주셔야 돼요. 예? 요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살짝 막 겁내야죠. 어머, 이거 입에 닿으면 어떻게 해요? 입에 닿아야 벌레가 죽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흘릴 때까지. 제가 아직까지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렸어. 말로만 뭐 그렇게 하세요 했는데 이렇게 주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이런 영상, 이거 영상을 만드는 거는요. 이게 한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 잊어먹었을 때 또 한 번 또 보실 수가 있어. 10번, 100번, 1000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균제나 충제나 또 영양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흙이 젖을 때까지 주셔야 되고 영양제 같은 경우는 굳이 잎은 안 주셔도 되겠죠. 여기다가 뿌리에 예를 들어서 거니까. 이렇게 뿌리에다가 이렇게 주시고요. 만약에 어머나 균제도 주고 싶고 충제도 주고 싶어 뭐가 둘 중에 뭔지 모르는데 애가 좀 상태가 안 좋아 일주일 간격으로 주세요. 일주일 간격다가 쉬었다가 또 일주일 있다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친환경 제품이면서 얘를 이렇게 그 벌레를 숨막혀가지고 질식사 시킨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대덕바이오 단지에서 이거 그 전문 업체에서 대덕바이오 주식회사 대덕바이오 그래서 다 이렇게 공시 번호가 다 있고 그래서 아주 안전한 제품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그러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균제, 충제, 영양제 또 발근제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희석하는 것도 제가 다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혼란스러워 하셔서 제가 이제 희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오늘 디테일하게 또 설명 들어갈게요. 요게 지금 제가 2리터 짜리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1리터 짜리 물이에요. 1리터 짜리 물에다가 균제, 충제, 영양제 다 똑같아요. 원액은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 원액도 약간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시고 내가 스프라이트를 갖다 놨는데
어디 갔니 너? 엔지 여기다 아니요. 엔지 아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리터면은 1cc를 넣으시면 돼요. 1ml. 1cc요. 1cc랑 1ml랑 똑같아요. 같은, 네, 같아요. 네. 네. 그러면 통일하죠. 리터 작은 단위가 ml예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통일하려고. 이렇게 해서 네. 다시 한번 잡을게요. 죄송해요. 제가 못 잡았어. 이렇게 해서 네. 얘 1m만 1cc만 넣어야 되거든요. 아, 1ml. 아, 나 1cc라고 할래. 제가 1cc를 위에서 떨어뜨려야지 빠질 거 아니야, 같은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여기도 1ml라고 써져 있어. 조금만 더 빼시고 됐다. 딱 됐어요. 아니다. 아, 예, 너무 모자라요. 예. 중간이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힘들겠어요. 힘들어도 하셔야지 어떻게.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지 약해 입어야 잘못하면 가위 불고.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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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딱 됐어. 여기 요 밑에가 배어 있기 때문에 딱 됐어. 네, 네, 네. 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이게 여기 묻어 있는 것까지 아주 소량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1리터짜리 같으면 100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100병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친환경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렇게 그 앙금 같은 게 있어요. 전에도 저희 친환경 제품 팔 때 그랬잖아요. 침전물 같은 게 생겨요. 샥샥샥샥샥 하세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 얘예요, 얘. 예. 예, 얘가 이제 얘, 얘가 이제 여기 들어가면 두 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로는 200병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있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이거는 건냉함소에다가 보관을 하셔야 돼요. 차가운 곳에? 차가운 곳에 보관하시고 빨리 썼을 때 빨리 만들어 쓰시는 게 좋아요. 우리 어머니 어려운 말 쓰셔가지고 당황했네.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여기에다가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요것도 쓰시기 전에는 항상 흔들어서 쓰고요. 네. 간단하잖아요, 그죠? 네. 천대일이에요, 천대일. 네. 예, 그렇게 쓰시고. 증제, 충제, 영양제는 네네. 천대일. 네네네, 그렇게 그러면은 쓰시고요. 그러면 요 밝은 제는요? 요거는요 두 배예요. 1리터에 2cc. 500배? 그렇죠. 1리터에 2ml. 네네네. 저번에 설명했을 때는 네. 2리터에 4cc.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왜 여기서 굳이 이거를 놓고 쓰냐면 저도 이제 혼동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담아서 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뭐 균제인지 충제인지 영양제인지 아니까 착각할 일이 없으니까. 네네 그렇게 네네. 만들어서 이렇게 쓸 거고요. 그래서 네. 너 이제 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안 하셔도 안 해도 되죠. 1리터면은 1cc. 네. 네. 2리터면 2cc예요. 네. 그렇죠? 네. 그거 세 가지 다 똑같아요. 균제, 네. 충제, 영양제 네, 원액은 네, 네. 1000배, 1리터에 1ml고요. 네. 우리 여기 루츠 밝은제는 1리터에 2ml, 500배 희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지금 이걸 영상을 준비하면서요. 아, 얘를 좀 하나 이제 소생토에다 아니 너무 얘가 얼음대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냐면 이렇게 크는 아이예요. 이렇게 햇살 돌기 마리아금이라고 이렇게 크는 아이인데 얘가 우리 영상 처음에 이렇게 인트로 나갈 때 보면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그게 네네, 그거거든요. 네네, 네네. 근데 얘가 제가 가을에 심어놨는데 점점 얘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소생토에다 왜 이러지 빼봤어요. 근데 제가 이럴 상황이래. 인지를 알긴 했지만 그냥 분갈이 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여러분들 보여드리자고 해서 빼봤더니 역시나 이렇게 깍지가 있는 거예요. 깍지가 이렇게 있어요. 깍지가 생겼어요. 깍지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흙을 쓰시면 안 돼요. 만약에 너무 아까워서 저도 이거 가을에 아니 해놓은 거라 아깝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내년 겨울까지 밖에다 얼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이렇게 잘라서 새뿌리를 받으시는 게 빨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충제를 살포를 합니다. 살포를 해요. 이렇게 아주 얘는 지금 이거는 예방이 아니고 완전히 생겼잖아요. 완전히 생겼 때문에 아주 좀 넉넉히 절여줘요 그냥. 그러니까 아주 푹 그냥 네. 약에 담근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놓고 그늘에다 말리셨다 심으셔야 되는데 요것들이요, 요거 보세요. 요 입장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 다 썼다, 엄마가.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던 애들 하나도 없다고 해서 심어놨다 할 때도. 리필하시면 되죠. 네, 알겠어요. 네네.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도 말리신 다음에 약을 또 3일 있다 한번 또 쳐주시고 네. 또 심기 전에 또 한번 쳐주시고 네. 심고 나서도 관찰을 하셔야 돼. 왜냐하면 얘가 뭐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또 그게 나오거든요. 번지니까 나오니까. 그래서 다행히 뿌리까지는 안 먹었어요. 가을에 아무 이상 없던 걸 제가 심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뿌려주셔야 돼요. 아, 꼼꼼하게 해야 돼. 진짜 이 깍지는요 아주 요게 사악해요. 진짜 사악해요. 지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깍지가 생기거나 균이 왔을 때는 우리가 그 박멸을 하려면은 굉장한 시간과 노력과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균이나 충이 안 오게끔 이거 오늘은 못 심으니까 필요 없네요. 안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농장에서 사장님들 재배농가에 가면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도 약을 치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처럼 이렇게 벌레가 오기 전에 그냥 한 달에 한 번 충 쳐주고 한 달에 한 번 균 쳐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영양제 주시고 이러다 보면 조금 더 아이들을 이렇게 병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않을까. 이미 온다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뭐 300개 있는데 400개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균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있다가 병이 와서 약을 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이제 그 예방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솔직히 이제 일일이 답변 드리는 거가 저희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이런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보셨다가 잊어버리시면 담아마 들어가셔서 거기 쭉 재생 목록 보면 여기 있어요. 이제 그 아들이 썸네일을 해놓을 거거든요. 사용 설명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용 설명서 들어가서 계속 보세요. 잊어버려요. 저도 잊어버려요. 저도 뭐 한 말도 잊어버려요. 어떨 때. 저도 저 영상 또 봐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우리는 나이 먹으면서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또 보시고 해서 복습 하셔갖고 잊어먹지 마시고 그냥 재미있는 다육생활 죽이지 마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판매하고 있는 게 이탈리아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들이 더 잘 알아요. 뭐 산소 뭐 그거 농도가 어쩌고 BH 농도가 중성으로 맞춰져 있어서 식물 생육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바닥에 그 저걸로 쓰시면 좋아요. 배수층 쓰시면 좋고요. 이제 요 이탈리아 상토도 지금 저희만 지금 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왜 일반 상토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아이는 순수 상토예요. 그냥 부엽토 나무 썩히고 그런 건데. 어쨌든 남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멸균 처리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 상토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상토에는 또 다른 애들이 이렇게 첨가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고 참고로 이 아이는 지금 한 5, 60개 말고 다음 파트에 들어오는 거는 가격이 인상된다는 거 예고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여기 있는 제품이 뭐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 영상 맨 뒤에다가 아들이 쫙 그거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있으면 문자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문의는 이렇게 한대요. 반대쪽. 아, 이쪽인가? 어쨌든 문자 문의 이렇게 해놓은대요. 그러니까 문자로 문의 많이 해 주시고요. 여기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로 저기 댓글에다 하면 제가 댓글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문자 해놓으시면 이제 24시간 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